자, 여러분, 지금부터 다리를 건너 소무이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씨. 에, 도가니 나간 것 같아요, 벌써. 아이, 진짜. 집념의 사나이, 꺼지지 않는 불꽃. 네, 안녕하세요. 쯔리쯔리 쯔리박입니다. 저는 오늘도 무이도에 나와 있는데요. 엊그제는 엄한 데서 삽질하다가 망댕이 친구들만 만나고 왔었는데, 예, 집에서 무이도를 잘 살펴보니까, 예, 광명항 주변에서 낚시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버스가 여기 오는 것밖에 없어요. 예, 많은 분들이 무이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던데, 오늘은 제가 낚시보다는 여기저기 한번 때려보고 나름 느낀 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조금 강행군이 될 것 같아요. 예, 간신히 생긴 도가니가 또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무이도 입구역에서 무이 1번 버스를 타시면 저기 건너편 버스 정류장까지 오고요. 예, 배차 시간은 거의 한 30분마다 한 대씩 다닌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저기 주변에 낚시 슈퍼가 조그만 게 하나 있고 갯지렁이 파는 민박집이 하나 있네요. 예, 그리고 주변에 횟집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간이 편의점 뭐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다리가 소무이도를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소무이도 건너가서 왼쪽 편에서 낚시를 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한번 원투를 던져보고 별로 소식이 없으면 시간이 나면 한번 건너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등산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로 많이 올라가네요. 예, 지금은 없는데. 예, 그리고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물이 들어오면은 저쪽 갯바위 있는 데서 한번 던져보고 싶었는데 물이 많이 들어오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따 한번 상황을 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예, 좀 전에 여기서 원투 낚시하시던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 지금 뭐 던져봤자 뭐가 안 나온대요. 예, 근데 저기 지금 저기서 쭈꾸미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던지면 문답니다 지금. 예, 쭈꾸미가 엄청 많은가 봐요 여기에.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무이도 광명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죠. 예, 공중화장실이 저기 중간 어디 있었는데, 예, 아무튼 아 저기구나. 예, 저기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예, 소변은 볼 수 있지만, 예, 큰 거는 집에서 해결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기 무이도에는 아직 상수도가, 예, 설치가 안 돼서 물이, 예,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그리고 주차장이 뭐 따로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기 항구 입구에 뭐 차 댈 때 그냥 있으면 그냥 되세요. 예, 저는 차가 없어서 그런데 관심은 별로 없지만 일단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냥 주차 공간이 요 해변 따라 이렇게 조금씩 칸이 나눠져 있기는 한데 그냥 막 대도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생이를 보시면 안전펜스가 없죠. 예, 여기서 괜히 낚시하고 술 먹고 웃고 떠들다가 잘못하면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거와 같이 방파제 석죽은, 예, 경사가 많이 완만하네요. 예, 그래도 석죽은 언제나 조심해야지 됩니다. 네,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40분 정도 됐고요. 예, 어디 한번 힘차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바다가 망댕이만 아니면 좋겠네요. 아이씨, 댁 지금 던져놓은 지 한 10분 됐는데 입질이 전혀 없네요. 아이, 큰일 났네. 예, 물이 들어오려면은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예, 조금 참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시댁 너무 조용한데요? 예, 일단 밑걸림이 있는지 없는지 살짝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젠장! 밑걸림 심한데요? 아 젠장! 아이 시댁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바늘 다 털렸어요. 아이 어떡하지? 예, 한 번만 더 던져보고, 예, 그래도 밑걸림이 심하면 포인트를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밑걸림이 심한데 어떻게 여기서 쭈꾸미 낚시를 하지? 어씨 대박. 아이씨. 예, 여기 무이도 광명항 방파제는 제가 볼 때는 원투 찌낚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투 바닥 낚시는 하지 마세요. 예, 여기 밑걸림이 엄청 심하네요. 아씨,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2시간 동안 입질 한번 없을 수가 있죠? 아 미치겠네. 아 어떡하지? 그냥 접고 빨리 이동해 볼까요? 아씨 죽겠네 아주 그냥. 자, 여러분 지금부터 다리를 건너 소무이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씨. 예, 도가니 나간 것 같아요, 벌써. 아이, 진짜. 엄청 기네요. 아, 다리 중간쯤 오니까 바람이 지금 엄청 불어요. 아이씨, 모자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아이, 진짜. 아이고, 힘들어, 씨. 와, 여러분.
아, 풍경은 아주 대박입니다. 보이시죠? 오, 대박. 우후! 이쪽도 보여드릴게요. 우후! 네, 지금 소무이도록 가기는 가고 있는데 낚시할 데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리는 낚시 금지입니다.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소무이도 다리를 건너오면 바로 왼쪽 편에 있는 장군바위라는 곳인데 왜 장군바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가 그냥 이쁘니까 여기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가 마지막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도가니가 다 나가갖고 다른 데 이동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살짝살짝 입질이 있네요. 다행입니다. 힘 좀 쓰는데요? 오이씨, 야씨, 뭐냐? 뭐야? 에이씨. 이거 아닌데? 에이씨. 힘 어마어마했는데? 예, 챔질해갖고 땡길 때는 힘이 어마어마했는데 올리고 보니까 새끼새끼 예, 에럭이네요. 아무튼 무이도에서 낚은 첫 물고기입니다. 예, 놔주도록 할게요. 자, 뭐든지 좋으니까 아무거나 올라봐라. 안돼 안돼. 에이씨, 뭐가 있긴 있어요. 없나? 아, 젠장. 뭐지? 아닌가? 아이씨. 에이, 뭐야, 맹둥이가? 에이씨. 젠장아. 에이씨. 에이씨. 놀래미 새끼예요. 요만해요. 젠장아. 예,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다행히도 밑걸림이 그렇게 심하지 않네요. 아, 다행입니다. 예, 입질도 간간이 있고 예, 낚시하기 좋은 것 같아요. 무이도든 소무이도든 버스 타고 오기는 상당히 불편하지만 한 번 정도 와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물도 엄청나게 맑고요. 그리고 산도 지금 단풍이 막 들라고 해갖고 엄청나게 예쁘네요. 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어이샤! 안돼! 걸리지마! 아이씨! 아이씨, 아이 뭐 물었는데, 아이씨, 아 여기 밑걸림 없단 말 취소할게요. 아유, 젠장. 제가 무이도 낚시 포인트를 다 해본 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결과로는 예, 무이도에서는 예, 원투 바닥 낚시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밑걸림이 장난이 아니네요, 다. 아이 죽겠습니다. 뭐냐 에이 젠장아. 에럭 한 마리가 또 올라왔습니다. 네, 시방에 가면 널리고 널린 또 에럭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아, 이 먼 무이도까지 와갖고 에럭이나 붙잡고 있고 아 미치겠습니다. 이상 무이도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예, 기회가 된다면 무이도의 다른 낚시 포인트도 가보는 걸 약속드리고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